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몰랐던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주는 남자 진마입니다. RPG, 역사도 유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시대의 흐름은 점점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한 걸 추구하고 게임에서도 이런 트렌드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과거 많은 인기를 누린 정통 RPG는 현재도 인기가 좋지만 저처럼 어릴 적부터 RPG를 접한 세대가 아니라면 입문자의 입장에서 RPG는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템포가 느린, 즉 빌드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재미가 붙는 장르적 특징에 시스템도 보통 액션 게임에 비해 복잡한 편이라서 넘어야 할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RPG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로 요즘처럼 비싼 물가에 게임 하나 구입하기도 망설여질 때는 뭘 사야 할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번 사면 최소 40시간에서 100시간을 보장한다? 진짜 혜자죠. 세일할 때 사면 더 미쳤고요. 두 번째는 성장의 재미와 파티 플레이 재미로 일반 액션 게임보다 깊이 있는 성장의 재미는 기본이고 동료들을 데리고 파티를 꾸리는 재미도 있어서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치 장편 소설을 보는 기분이랄까, 잘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감상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고들기로 게임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와 비밀을 파헤치는 재미가 쏠쏠하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일반 액션 게임들이 패스트푸드 같다면 RPG는 슬로우푸드라고 할까, 하면 할수록 진국 같은 게임이 RPG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RPG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RPG 팬으로 만들 만큼 어정쩡한 게임들 말고 입문작으로 아주 좋은 명작들만 모았으니까 RPG의 매력이 뭔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오늘 준비한 게임들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취향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맞으면 새로운 취향을 찾게 해줘서 저한테 고마워할 거고, 반대로 오늘 소개한 게임들을 해봤는데도 재미를 모르겠다? 그럼 RPG와는 인연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RPG에 대한 생각은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RPG에서도 갓겜만 모았는데 맞지가 않는다면 그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취향의 문제니까요. 자,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빠르게 확인해봅시다. 채널 고정 right now. 첫 번째로 소개할 입문용 추천 갓겜 RPG는 용과 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입니다. 처음부터 7편이라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넘버링만 7편이지 무대도 주인공도 모두 새롭게 교체가 되면서 입문자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전작들을 해봤다면 팬들만 아는 감동을 알 수 있다고 할까? 그 정도를 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입문용으로 선택한 건 제목이 곧 내용이라고 고전 JRPG의 감성과 현대의 감성이 좋은 하모니를 이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턴제 RPG라서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테지만 처음에만 그렇지 조금만 더 진득하게 해보면 이 게임이 가진 매력 알 수 있습니다. 용과 같이 세븐은 모종의 이유로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출소한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의 시점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의 흑막을 밝히는 게 주요 스토리인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이야기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무겁게 흘러가지만 중간중간에 이를 환기시켜주는 개그도 많아서 누가 해도 접근하기에 좋은 스토리를 가졌고, 그러다 엔딩에 다다르면 처음엔 유치해 보이고 별거 있겠어 하던 사람들도 이 게임의 재미를 인정하게 됩니다. 전투는 처음엔 이치반 혼자 외롭게 싸우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개성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우정을 쌓으며 강한 적과 싸울 수 있는데요. 전투의 재미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용과 같이 세븐은 턴제이지만 라이브 커맨드 배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 액션 게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전투 도중에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춰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상호작용으로 회피나 추가 공격이 가능해서 턴제 게임 특유의 답답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여기에 병맛이 묻어나는 기술과 진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필살기도 매력이고, 직업도 독특한 게 기사, 도둑, 마법사가 같은 정형화된 직업이 아니라 노숙자, 사무원, 댄서, 보디가드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직업들을 살짝 비틀어서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과 필살기를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RPG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이죠. 용과 같이 세븐에선 다양한 미니게임은 기본이고 골 때리거나 감동적인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까지, 메인 스토리 외에도 즐길 거리가 풍부해서 진짜 작정하고 즐기면 100시간은 뽑을 정도로 미친 볼륨을 자랑하니까 중세나 판타지 같은 RPG보다 현실 기반의 RPG를 경험하고 싶다면 용과 같이 세븐을 꼭 즐겨보세요. 메인 스토리가 야쿠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이라서 이에 대한 호불호만 없다면 진짜 이만한 게임도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과거 JRPG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파판 7 리메이크는 현재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만든 작품으로 이 때문에 스토리부터 시스템, 전투까지 캐릭터를 제외하면 완전 다른 게임으로 변해서 팬이 아닌 입문자가 해도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그래픽, 과거 투박했던 SD 스타일의 작은 모델링에서 현실에 가까운 캐릭터 모델링으로 변하면서 눈을 즐겁게 해주는데 자세가 쩌는 주인공 클라우드부터 수많은 아재들의 첫사랑 티파워 에어리스 등 아름다운 모습의 캐릭터들을 뛰어난 그래픽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스토리도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스토리의 볼륨이 늘어났고 대작 게임답게 시선을 압도하는 멋진 연출과 풀보이스 지원 등 즐길거리도 원작보다 더 많아져서 플레이 타임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변한 전투 때문입니다. 파판 7 리메이크는 올드 팬까지 고려해 두 개의 전투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첫 번째는 원작의 느낌을 살린 클래식 모드로 이 모드로 플레이를 하면 원작처럼 턴제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고 이지나 노멀 모드를 선택하면 새롭게 도입된 액션 스타일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과 입문자는 물론 자신의 취향에 맞춰 원하는 전투를 선택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전투는 캐릭터마다 고유기와 특성의 존재해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캐릭터를 선택하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ATB 게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와 마법을 활용 등의 콤보를 넣으면 마치 데메크처럼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입문자라면 호감이 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고들만한 요소가 많은 전투와 아름다운 캐릭터를 감상하는 재미까지 얻고 싶다면 파판 7 리메이크를 꼭 해보세요. 참고로 파판 시리즈는 넘버링마다 스토리가 개별이라서 전작과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되지만 7편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처음부터 3부작으로 나뉜 게임이라서 해당 게임만으로 스토리가 완결되지 않는 사실을 감안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RPG 입문자를 위한 세 번째 추천 게임은 닌텐도를 대표하는 RPG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입니다. 제노 시리즈는 오픈월드로 구현한 넓은 필드를 바탕으로 심리스 방식의 간소화된 전투, 어그로 기반의 MMORPG와 비슷한 전투 시스템 등 여타 RPG에선 보기 힘든 차별화된 특징이 많고 시리즈의 추천 게임으로 가장 최신작인 3편을 선택해서 1편부터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용과 같이 7처럼 편하게 접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과 같이도 그렇고 이 게임도 하면 더 좋지만 제노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하기엔 백수가 아닌 이상 풀타임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3편을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알아서 추가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숙제처럼 처음부터 다 챙기면서 한다 그런 게임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1편이 명작인 건 맞는데 지금 하면 시스템이 낡아서 호불호인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3편을 입문작으로 추천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친절한 튜토리얼 때문입니다. 보통 게임을 시작하면 미친 듯이 튜토리얼이 나와서 처음부터 많은 내용을 머리에 넣기란 쉽지가 하는데 제노블레이드 3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스토리의 진행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게 세분화를 해서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캐릭터가 융합해 거신으로 변하는 인터링크라는 전투 시스템이 개방되면 적응할 때까지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해주지 않고 유저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게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주죠. 쉽게 말해 해당 시스템을 익히는데 필요한 스토리나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야만 진행이 수월한 형태로 게임을 설계해서 초보도 어렵지 않게 게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쓸데없이 너무 많아도 게임의 피로도를 올리는데 제노블레이드 3는 레벨업이나 아이템 제작 등 강제하는 노가다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인 퀘스트만 따라가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오히려 서브 퀘스트를 많이 하면 필드의 몹들보다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이 필요한 노가다를 크게 강제하지 않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너무 쉽진 않다고 필드엔 강한 엘리트 몬스터나 유니크 몹이 존재하고 각 캐릭터별로 클래스를 마스터하거나 조합기를 활용하기 위해선 나름의 노가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 그냥 간단하게 엔딩만 보고 싶으면 메인만 편하게 즐기고 게임이 마음에 든다면 더 깊이 팔 수 있게 플레이어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7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조종하는 MMORPG와 비슷한 전투 방식은 독특한 데다 재미까지 있어서 과거 온라인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전투 스타일도 더 호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입문용 RPG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평판이 좋은 JRPG 시리즈인 페르소나 시리즈의 최신작 페르소나 5 더 로얄입니다. 참고로 페르소나 시리즈도 파판처럼 주요 시스템이나 특징을 제외하면 모두 개별 스토리라서 숫자와 상관없이 편하게 입문해도 됩니다. 페르소나 5는 현대를 무대로 내면의 억압된 마음 페르소나를 각성해서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정화하는 사회적인 비판을 담은 스토리가 핵심 줄기인데, 이 때문에 어두운 분위기의 스토리가 자칫 호불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페르소나 5는 학원물을 접목했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하기에 좋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의 마음에 침투해 마음을 정화하는 이 세계 파트와 학교와 일상에서 주변 캐릭터와 관계를 쌓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일상 파트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둘의 밸런스가 줄다리기를 하듯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너무 다크하지도 너무 유치하지도 않은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5편은 시리즈의 최신작인 만큼 기본 그래픽과 캐릭터 모델링, 모션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캐릭터마다 특징을 살린 스타일리시한 공격에 마음의 궤도단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활용한 연출까지 RPG인데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느낌이 그런 거지 게임은 턴제라서 호불호가 될 수 있는데, 대신 단순한 턴제가 아닌 프레스턴 전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전투의 재미가 달라집니다. 프레스턴 시스템은 적의 약점을 공격할 경우 공격기를 한 번 더 추가해주는 시스템으로 자신의 턴을 이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5편에선 새롭게 배턴 터치 시스템까지 추가하면서 추가된 턴을 다른 동료에게도 넘길 수가 있어 더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죠. 전략을 잘 짜면 턴제라고 해도 적의 약점을 돌아가며 찌를 수 있으면 강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모든 적을 다운시키면 발동하는 총 공격이나 페르소나를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드는 페르소나 회화, 랜덤과 고정성 둘 다 모드를 도입한 독특한 던전 시스템 등 게임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명작으로 인정하고 현재 왜 가장 잘 나가는 JRPG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입문자라면 당연히 가장 잘 나가는 RPG를 해봐야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페르소나 5는 본편의 확장팩, 편의성까지 개선이 된 더 로얄 버전이 가장 최신작이니까 게임에 흥미가 간다면 꼭 로얄 버전으로 구입하세요. 페르소나 5를 끝으로 RPG, 그 중에서도 JRPG 입문용으로 좋은 탑4를 살펴봤는데요. 보통 새로운 취향이나 재미를 찾고 싶을 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음식에 비유하자면, 내가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도 맛집에 가면 더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게임도 입문용으로 좋은 게임을 선택해야 해당 장르가 가지고 있는 재미를 온전히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RPG의 팬이 되고 싶다면 오늘 준비한 게임들을 꼭 플레이해보세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장르 입문 추천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작 소식, 게임 추천,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까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